강원도, 특히 영서 지역은 지난 2013년부터 지독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도 눈 없는 겨울이 지속돼 주민들이 봄까지 이어지는 가뭄 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뭄 상황과 또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추진되고 있을까요? 백승호, 전영재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73살 황출월 할머니는 오늘도 물통과 빨랫감을 들고 집 근처 개울로 향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마을 상수도 물이 또 끊기면서 화장실 물과 간단한 빨래는 개울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활이 벌써 3년째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세탁기도 안 되고 다 안 되죠.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쓰고 뭐 없는 살겠어요. 수도관이 들어오지 않은 상간 마을은 계곡물을 마을 상수도에 저장했다 사용합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이어진 최악의 가뭄에 계곡물이 마를 때가 많아 상간마을 곳곳이 만성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상황도 최악이어서 현재 춘천 지역 7개리 130여 가구가 비상급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눈 없는 겨울이 이어지면서 이번 달 춘천 지역의 강수량은 0.4mm, 가뭄이 심했다던 지난해 1월 강수량이 18.2mm였던 것과 비교하면 역대 최악의 가뭄이 우려됩니다. 상간마을 주민들은 당장 설 명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명절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이 다 해온대. 여기서 못하고. 여기 와 이제 지사만 지내고 또 가져가야지 설거지도 못하고. 지난해 3월 말부터 하천 용수 공급량을 줄인 소양강댐. 현재 소양강댐은 초당 5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전과 비교하면 초당 30톤가량의 물이 줄어든 겁니다. 하천 용수가 줄면서 소양강댐 인근은 바닥에 돌이 드러났고 물이 있다 해도 겨우 찰랑거리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기상청은 영서 지역의 2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한 20mm 안팎, 3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40mm 안팎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 봄 상간마을 식순환과 영농철 물 부족 등이 겹쳐 역대 최악의 가뭄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지난해 봄 가뭄 때문에 큰 홍역을 치른 강원도는 가을 수확이 끝나자 물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춘천 진해 저수지는 조금의 물이라도 더 가두기 위해 지난 가을 준설 작업을 마치고 지금은 보수 작업을 벌이며 물 담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빙기 이전에 도내 주요 저수지 27곳에 대한 준설 작업을 모두 마치고 용수 확보에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저수율이 부족한 그 저수지대에 대해서 그 개보수 사업과 준설 사업을 통해서 조기 그 급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고랭지 채소단지 용수 확보를 위해 안방관정 134개, 양수장 12곳, 저류조 40곳을 올 영농기 이전인 4월까지 마무리합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도 1,9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관정과 양수계에 대해 작동 여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는 오는 3월까지 보수작업을 벌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식수 확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줄줄이 새는 도내 상수도 누수율이 너무 높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도민 1일 급수량 457리터 가운데 97리터가 바닥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 수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단시간 내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 이 누수 탐사 또 수압 조절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누수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 이와 함께 가뭄 대응을 위해 물 공급 위주에서 농업 용수와 생활 용수의 수요 관리 전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년 내내 물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생활 속에서 물 전략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